서국의 수도 평양의 랑랑지구에 랑랑박물관이 새로 일떠서 준공되었습니다. 여기 랑랑지구는 거수선에 뿔을 두고 있는 랑랑문화가 발생한 곳으로서 가치 있는 거본들이 많이 발굴된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랑랑지구에서 발굴된 거본들을 한 곳에 집결시키고 박물관을 건설하며 구 주변을 공원으로 꾸릴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염원을 현실로 꽃피우신 경미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랑랑박물관이 훌륭히 일떠서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대중교양 거점으로서 역사교양구와 민속놀이구, 휴식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교양구가 시작됩니다. 숲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는 박물관과 거본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랑랑문화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물들이 진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8개의 고아분이 있습니다. 그 형태로 본다면 나무광 무덤과 깃털 무덤, 벽돌 무덤으로 갈라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민속놀이구입니다. 여기서는 예로부터 우리 민들이 즐기하던 윷놀이, 씨름, 할석을 비롯해서 민속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식구에는 이렇게 정각과 야외식터, 민족음식을 공사하는 민족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은 인민들의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